안녕하세요. 생명독학 채널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작년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 킬러 문제 수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는 총 4문제 정도가 킬러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9평에서는 2문제 정도가 킬러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1등급 컷이 많이 올라왔죠. 47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수능보다 확실히 쉬웠고 올해 6월과 비슷한 난이도이다. 그리고 개념 문제들이 옛날 과거 기출 유형이 다시 복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느껴졌을 거고, 그 다음에 킬러 문제들도 작년, 재작년 수능에 비해서 좀 쉬운 편이다. 그래서 17번과 19번이 킬러 문제, 연관 다인자 비분리, 그 다음에 19번 가계도, 자, 준킬러는 근수축, 이거는 21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의 변형이고요. 자극, 그 다음에 15번 연관 단일인자 복대리 유전, 크게 이제 세 가지 준킬러, 나머지 개념 문제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네요. 자, 1번부터 문항 해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 자,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분식한다. 그래서 자손을 낳는 생식 유전 맞는 내용이고, 뱀은 다세포 생명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극에 대한 반응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2단어 문제 바로 보기로 갈게요.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맞는 내용. 나, 세포호흡, 물질대사죠. 물질대사에는 효소가 사용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배설기를 통해서 요소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 맞는 내용. 따라서 정답은 5번. 자, 3번. 체세포 분열 문제죠. 체세포의 동그라미 치고 보면 되겠네요. 자, 기억. 구간 1의 세포의 핵상은 2N이다. 체세포 분열에서는 핵상의 변화가 없으니까 전 구간에서 2N. 구간 2에는 나아가 관찰되는 시기가 있다. 자, 얘는 체세포 분열 중기네요. 그래서 여기에 중기, 체세포 분열 중기가 있으니까 맞는 내용. 자, 접합은 감수 분열에서만 일어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자, 4번 문제. 자, A는 소화계와 수상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는데, 포도당을 흡수하는 A는 소화계, 그 다음에 B는 순환계겠네요. 소화계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자, 모든 기관계에서는 이화작용이 일어나죠. 기관계에서는 물질대사, 이화작용, 동화작용 다 일어나고, 심장은 순환계 속한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기억.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면은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되겠죠. 그래서 인슐린의 기능 두 가지. 자, 인슐린의 기능 첫 번째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킨다. 수능 기출이죠, 요 내용. 따라서 디귿 맞는 내용. 정답은 5번. 5번 문제. 자, 여기 동공 홍채 연결된 자율신경, 지금 뇌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부교감신경이네요.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어디서 나온다? 바로 중간뇌. 중간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ABC, 대뇌 연수 중간뇌, A가 대뇌, C가 연수. 자, 부교감신경은 앞이 길고 뒤에가 짧죠. 신경절 이전 유런이 짧다. 틀렸고요. 그 다음 A의 겉질, 대뇌의 겉질은 회색실. 맞는 내용. B와 C는 모두 뇌줄기에 속한다. 맞죠? 중뇌, 뇌교, 연수, 뇌줄기. 정답은 4번. 6번 문제. 자, ADHD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사람과 적게 분비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정상인? 혈장 삼투압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정상인일 거고, A는 ADHD가 분비가 적은 사람. 자, 항인효 호르몬의 기능은 제흡수 촉진 맞고요. 개념. 그 다음에 A는 정상적으로 분비된 개체이다. 틀렸고, B에서 오줌삼투압은 혈장삼투압이 증가할수록, 시간에 따른 혈장삼투압이 증가할수록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도 증가하니까 수분 제흡수 증가해서 오줌삼투압은 점점 증가하네요. T1일 때가 높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7번 문제. 자, 스스로 물질대사를 못하는 거, 결핵 무좀 에이즈 중에 바이러스, 그래서 이 C가 에이즈가 될 것이고, 세균에 속한다. A, B. 구분해주는 거. 바로 B가 결핵, A는 자동으로 무좀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결핵, 항생제, 세균성 질병이니까 항생제 치료 맞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유전물질, 핵산, 단백질 같네요. 정답은 4번. 자, 8번 문제. A는 티록신이 분비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티록신을 투여했을 때 둘 다 티록신 농도가 적었는데 분비되지 않는 사람은 반응을 할 테니까 정상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이 사람이 A고 니은이 B가 된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투여 후 A의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정상인에서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음성 피드백의 원리에 의해서 TSH의 분비가 억제되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2번. 자, 다음 9번 문제. 자, B는 뭐 해석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A만 물어봤으니까 좀 이상한 문제죠. 구간 1에 A에서는 기억세포가 있다. 지금 여기서 2차 면역이 일어났으니까 기억세포가 여기에 있겠죠. 생성이 됐으니까 2차 면역이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 B은 구간 2에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항체가 많이 생성됐으니까 맞는 내용. 그 다음 항체는 누가 만들죠? 형질세포죠. 항체는 형질세포가 만들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내용. 정답은 기억니은 3번. 10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15번 기출문제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건 뭐다? 여기를 원래 우리가 보통은 가운데 M선을 기준 양쪽에서 수축해오는 변화를 생각했다면은 이 유형은 지선을 가만히 놔두고 이 M선과 반대쪽 지선이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하자.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각각 L이 있다고 쳤을 때 자, 요 M선 여기까지만 와야 돼. 여기 직전까지만. 왜냐면은 L의 위치는 지선과 M선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단면이 변하는 경우는 딱 여기 하나예요. 단면이 변하는 경우. 자, 잘 보면은 수축할 때 단면이 변하는 경우는 액틴에서 얘가 좀 들어오면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같이 있게 되죠. 그래서 수축할 때 단면이 변하는 경우는 액틴에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함께 하는 경우. 그 다음, 자, 이제 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완한다고 했고, 이완. 이완하면은 단면이 어떻게 변한다? 액틴과 마이오신이 같이 있다가 얘가 뒤로 빠지면은 액틴만 남게 된다는 거. 단면이 변하는 경우는 이 경우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이 경우 딱 한 가지. 이 L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런 조건이 다 주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AB는 단면이 변했죠. 지금 L2에서 AB로 변했기 때문에 이 AB는 여기 기억이거나 또는 니은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기억 니은인지는 마지막 조건을 통해서 알아내야 된다. C의 길이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고 했으니까 자, AB는 기억 또는 니은 중에 하나고 그럼 C가 디귿이 될 것이고 이때 이 디귿 H대의 길이가 T1일 때가 짧다고 했으니까 T1이 수축했을 때 T2가 이완했을 때라는 거예요. 이완했을 때. 그래서 문제에서 팔이 올라가는 시점 T1에서 T2로 변할 때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근육 자 팔을 올릴 때는 2두근은 수축하고 3두근은 이완하죠. 따라서 니은은 P가 아니라 Q의 근육 원소의 마디이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이완할 때 단면이 변한 경우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있다가 액틴만 되는 경우 그래서 단면이 변하는 L2는 뭐 한 여기 딱 요 정도 있었다고 그리면 되겠네요. 요 정도 여기 있었다고 치면은 좀 더 안쪽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있었다고 치면은 여기가 L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H대만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요 지선은 가만히 놔두고 M선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L3 지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액틴 마이오신이 같이 있는 부분 니은에서 기억으로 단면이 바뀐다. 그래서 A는 기억, 여기도 기억. 그래서 L1의 위치는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L1. 그래서 기억, L1이 L2보다 길다. 틀렸죠. 요게 L1의 길이. 요게 L2, L3니까 L3.
원 순서 틀렸고 P2일 때 자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거리가 L1인 지점은 기역에 해당한다. L1인 지점 기역 맞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3번.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기출 열심히 푼 학생이라면 기출 뭐 외우고 있는 학생이라면 정말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 11번 문제. 자 이렇게 세포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쌍이 다 합이네요. 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둘 다 상염색체 유전자였다면 남자라도 지원세포에서 상염색 유전자의 합이 각각 2, 그래서 4가 되고 여기는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생식세포에는 둘 중에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2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1이 등장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다? 두 개 다 상염색체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성염색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보통 X라고 많이 놓으니까 X라고 치고 다음 여기 지원세포에서 2, 1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에 Y염색체 뭐 스몰 A가 왔다고 치면은 1이 나올 수가 있죠. 생식세포에서. 그래서 결론 하나가 상이고 하나가 성이다라는 거. 자 물론 XY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이것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보통은 상성으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가보고 검증하고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게 안 되는 이유도 한 번씩은 검증해 봐야 되고 자 따라서 상 X랑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원에서는 두 쌍의 합이 3 여기는 6 그 다음 방금 전에 말한 대로 1이 등장하려면은 얘가 X 유전자랑 했을 때 Y랑 뭐 A가 왔다 그럼 1이 나올 수가 있고 1 여기가 2 자 오른쪽 2가 왔으니까 왼쪽에는 4 2 2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얘가 유전자 1 1 0 1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치면은 여기에 스몰 B 라지 A가 오면은 합이 생식세포에서 2가 나오고 M2세포에서 4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채워보면 문제에서 A는 B보다 작다 라고 했으니까 1, 2, 4, 6, 3 6, 3 얘는 G1세포 M1세포 생식세포 얘는 M2세포 기억 A는 3이다 맞고요. 니은은 3 틀렸죠. 2 리을 M2세포 3번 염색체수 23개 틀렸네요. 정답은 1번. 12번 문제. 자 먼저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자극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자극 지점 셋 다 ABC의 같은 지점에 자극을 줬으니까 그때 그 세 지점에 4ms일 때의 막전위는 마이너스 70이 돼야겠죠. 자극 지점의 막전위는 마이너스 70. 그럼 세 개 다 마이너스 70으로 같을 수 있는 거 안 되고 여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1이 자극 지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이다. 그래서 D1과 D5 자극 지점 아니고 2, 3, 4 중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1, 2, 3은 2, 3, 4. 자 그렇다면 어디가 자극 지점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바로 힌트가 얘 A에서 플러스 30이 두 개 등장했죠. 똑같은 거. 플러스 30이란 숫자는 유일한 숫자로서 어떻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 바로 여기 가운데 자극을 줬을 때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플러스 30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A에서 2, 3, 4 중에 요게 성립하려면 D3에다가 자극을 주고 시냅스는 없어야 가능하겠죠. 그래야지 플러스 30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가 1 D3가 1이 되겠네요. 1 D3가 자극 지점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마이너스 70 얘는 여기서 플러스 30이 등장. 자 요거 찾는 순간 시냅스 나머지 두 개에서 다 있고 그리고 속도도 알 수 있다. 30이 나오려면은 4는 2 플러스 2니까 이동 시간이 2ms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cm를 2ms 만에 갔으니까 속도는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B는 요새까지 가는데 2 4cm를 2ms 만에 갔으니까 속도는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C C의 속도 어떻게 알아내냐 요 막전위 보고 알아내야겠죠. 자 잘 보면은 여기는 C는 여기에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마이너스 7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80
물음표 중에 D2는 이 물음표, 얘가 D2가 되고 얘가 D4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80이 등장했다는 거는 4는 1 플러스 3, 여기까지 가는데 2cm 가는데 1ms 걸렸으니까 C의 속도도 2가 된다. 자,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요. 기억, 2는 D2이다. 맞고. 그 다음, 자, 문제에서 두 뉴런으로 구성이 되고 각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A로 갔고 나머지 한 개의 흥분 전도 속도가 B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한 개 얘가 B, 얘가 A. 그래서 A는 1. 틀렸고요. 그 다음 기억이 5일 때 B의 D5에서 막전이, 자, 이걸 알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전도 전달 전도 속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3 플러스 30. 자, 그러면은 전도 전달 전도하는데 얼마? 2ms가 걸리더라. 그래서 자, 총 시간이 5일 때 전달 속도 2 더하기 전도 속도 1 더하기 남은 시간 2, 2일 때 막전이 플러스 30. 그래서 요 물음표가 플러스 요 4니까 아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80이 아니라 플러스 30이 돼야 한다. 그래서 틀렸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 13번 문제. 자, 가나다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체 2연 1 독립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완전 우성, B는 중간 유전, 그 다음 D는 EF, E는 F. 그래서 D, E, F 이렇게 알 수 있고, 자, 유전자 형이 이 두 남자 여자 Q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자, 표현형이 최대 세 가지.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만약에 독립이었다면, 가랑 나랑 독립이었다면 여기서 몇 가지? 완전 우성이니까 두 가지. 여기서 몇 가지? 몇 가지? 중간 유전이니까 BB 두 가지. 그래서 네 가지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세 가지라는 건 무엇이다? 아, 둘이 연관이다. 둘이 독립이 아니라 연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남자는 AA, BB 이런 유전자형 또는 이렇게 상반 형태로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나 여자는 동형접합이니까 이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정시켜주는 게 무엇이다?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의 유전자형이 AABB, FF가 있대요. AABB, FF. 자, 이게 있으려면은 둘 중에 얘는 안 되고 이게 돼야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교배했을 때 전부 다 대문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F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걸 확정시켜주는 거, 다에 대한 유전자를 확정시켜주는 게, 자,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은 확률이 8분의 1이다. 8분의 1. 그럼 여기서 어떤 확률 나왔을 때 8분의 1이 나오려면 두세 곱,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돼야 될 텐데, 여기서 자, Q의 표현형은, Q의 가나에 대한 표현형은 라지 A, 그 다음에 B죠. 그래서 라지 A, B 표현형이 나올 확률은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둘이네요. 둘. 자, 여기서 4분의 2, 2분의 1이 나왔고, 그럼 여기서 4분의 1. 4분의 1이 나와야 되면은 과연 복대립에서 어떤 교배여야 가능하냐. 자, 복대립 기본 교배 대유전자 3개 완전 우성일 때 DF, EF 교배하면은 표현이 D, E, F인 애들이 2대 1대 1로 나오죠. 그래서 4분의 1이 나오려면은 얘네 둘 다 F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죠. Q가 2가 되어야만, 2 표현이 되어야만 4분의 1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DF, EF였다. DF, EF. 그래서 Q의 표현형 2 나올 확률 4분의 1.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자, 가나다의 표현이 모두 P와 같은 확률. P는 어떤 표현형? P는 라지 A, BB, D 표현형. 그럼 D가 나올 확률은 4분의 2. 그 다음 라지 A, 라지 B 솔비는
총 4가지 경우수 중에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요거 하나밖에. 그래서 4분의 1 구하는 확률은 8분의 1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번. 14번 문제. 자, 가는 경쟁과 상리 공생. 먹이 두고 다툰다. 경쟁, 얘는 상리 공생. 자, 종이 다르니까 절대로 한 개체군 이룰 수가 없고요. 나는 상리 공생. 그 다음, 눈신토끼 스라소이는 포식, 피식 관계죠. 포식, 피식. 틀렸네요. 정답은 니은 2번. 15번 문제. 자, 작년 수능 16번 변형이네요. 작년 수능보단 쉬웠어요. 문제에서, 자, A, B. 종 같고, C는 다른 종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힌트. B와 C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가 달라야 돼요. 요게 포인트. 염색체 수가 다르다는 거. 자, 종부터. 얘를 1번 종이라고 하면은 얘는 염색체 같은 게 없네요. 2번 종, 얘는 1번 종. 자, 종이 다른 거. 한 명. 그럼 얘가 C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1번. 같은 세포, 1번 종의 세포를 비교해보니까 얘는 N에서 4개, N에서 3개. 그 얘기는 원래 N은 4였다. 얘는 8이었다. 1번 종은. 얘는 8. 얘는 8이라는 거. 문제에서 이제 모든 상염색체와 기억을 나타냈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기억을 Y염색체라고 해볼게요. Y염색체. 나타낸 게 Y다. 그러면 얘는 같은 종인데 왜 세 개 있을까요? 왜? 바로 X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서 세 개가 있겠죠? X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서 세 개가 있는 거고, 여기에 Y염색체가 있는 게 된다. Y염색체. 그래서 요게 Y염색체라 볼 수가 있겠네요. 얘는 수컷세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A, B 다 같은 종이고, B는 암컷이라 했으니까 얘가 B가 되고, 얘가 A. 그 다음에 자, C가 암컷이 되는 이유가 EN에서 염색체가 짝수계니까 Y를 나타내면 암컷이라면은 두 개가 없으니까 X를 두 개 가지니까 두 개가 안 나타나서 짝수계. 그럼 자,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염색체에 더해서 EN에서 X를 두 개 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Y를 나타냈으니까 X가 안 그려졌겠죠? 여기에 X염색체가 두 개 있었다. 그럼 얘는 EN은 1, 2, 3, 4, 5, 6, 7, 8. EN은 8. 자, EN 8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B랑 C는 염색체 수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Y가 아니라 무엇이다? X다, X. 그래서 자, X가 되면 일단 종은 안 바뀌고, 자, 나타낸 게 X예요. 나타낸 게 X. 그럼 뭐가 바뀌냐? 얘는 왜 염색체가 3개일까? Y를 가지고 있으니까 염색체가 3개만 그려졌겠죠. 그래서 얘가 A, 수컷세포가 될 것이고, 얘는 B, 암컷. 자, 나타낸 게 X. 그러면은 C, 짝수계 나타났다는 건 역시 암컷. 그래서 얘는 6이 돼서 어떤 게 X인지 모르겠지만 X가 2개 있어서 이렇게 6개 된다. 그러면은 주어진 조건, 체세포에서 염색체 수 다른 거 만족시키죠. 그래서 기억 맞고, 가와 나는 모두 암컷 세포이다. C도 암컷이니까 맞고, C의 체세포 분열 중기에 체세포 분열 중기 X염색체 암컷이니까 2개, 상염색체 4개, 2.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16번 문제. 질산화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이 되는 과정. 질소가 암모늄 이온이 되는 거는 질소 오정. 기억은 암모늄 이온. 탈질산화 세균. 질소가 되는 거. 질산 이온이 질소 기체가 되는 거는 탈질산화 세균. 맞죠?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17번 문제. 자, 이연관. 다인자. 그래서 어머니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난자, 정상 정자 수정되었고요. 핵형 모두 정상이다. 자, 어머니의 가해된 유전자형이 HHT. HHTT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버지와 이제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때 이 돌연변이 자녀의 대문자 수가 4개라는 거. 그 다음 동생은 표현형이 최대 2가지.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4가지가 돼야 된다. 과연 아빠는 어떠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문제인데, 자, 잘 생각해봐요. 졸고 얘를 대문자 표기법으로 바꾸면은 이 1이 되죠.
그러면 이미 자 동생은 어머니가 가진 유전자만으로도 표현력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만드는 생식세포 E1. E1. 그럼 여기에 아빠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한 종류만 만들어야지 동생의 표현형은 두 가지가 된다는 거. 따라서 아빠는 유전자를 22, 11, 00 이렇게 세 가지로 가질 수가 있는데 대문자를 22, 11, 자 요거라는 거는 HTT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생식세포를 한 개만 만들어야 된다. 생식세포가 두 개 이상 만들어지면 안 된다. 한 개만 만들려면은 22, 11, 00인데 요거 유전자형이 네 가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유전자형이 네 가지. 지금 여기서 엄마의 유전자가 이미 하나가 동형접합이 나왔죠. 하나가 동형접합이 나왔기 때문에 아빠의 유전자가 절대로 동형접합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 실제로 자, 이렇게 동형접합이 돼버리면은 유전자형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두 가지. 요거 해보면은 HHTT, 그 다음에 HHTT. 두 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빠의 유전자형 동형접합이 될 수 없으니까 2200은 안 되는 거 알아냈고 자 나머지 지울게요. 쓸데없는 거. 그래서 11인데 자 이 11은 또 두 가지가 있죠. HHTT 아니면 HHTT 마지막으로 HTHT랑 그 다음에 HT 상반 형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가능한데 마찬가지 동형은 다 안 되니까 날아가고 자 이렇게 상인 형태가 되면은 마찬가지 하나 그 다음에 HHTT 이렇게 되면은 HHTT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은 HHTT 이렇게 만나면은 HHTT가 돼서 여기서 중복이 발생하죠. 그래서 상인 형태도 아니라 뭐였다? 상반 형태였다 라는 거예요. 상반 형태였다. 그래서 아빠는 이런 식으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아빠 유전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과연 11이고 과연 이 아들에서 어떻게 대문자 4개가 가능하냐. 자 정상적으로 태어난 자손이라면 대문자를 3개를 갖거나 2개만 가져야 되는데 하나를 더 가져야 되죠. 하나를 더 가지려면은 어떤 비분리가 가능하다. 자 원래 이 연관 다인자 비분리가 2분열 비분리밖에 안 났었는데 이 문제는 처음으로 1분열 비분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1을 다 주고 아빠는 1 주면은 이 자손은 대문자를 4개를 가질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엄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 라는 거. 마찬가지 자 이 문제도 연관 다인자 비분리 3년인가 4년 전 기출문제였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한 학생이라면은 역시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 자 그래서 기억 아버지의 가 유전자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대리유전자의 수는 2개이다 11 2개 맞고 그 다음 기억 중에는 HHTT가 있다. 자 얘랑 얘 교배해 볼게요. 얘랑 얘 교배하면은 이거 지우고 이거 아닌 거니까 요거 HHTT 요거 만나면은 HHTT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만나면은 HHTT 요거 만나면은 HHTT가 되면서 유전자형 있죠? 네 개 다 다르고 그래서 맞네요. 그 다음에 비분리 1분열 맞죠? 정답은 5번. 18번 문제. 작년 수능부터 약간 이 밀도, 빈도, 피도 구하는 문제가 계산 문제가 좀 복잡해져서 약간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할 만은 했다. 자, 먼저 기억률 디귿 상대 밀도, 빈도, 피도 개체 수니까 밀도와 관련된 값일 거고 방역구 수니까 빈도와 관련된 값이겠죠. 그래서 개체 수 전체 개체수 다 더하면은 240, 그 다음에 다 더하면은 80이 나오죠. 그래서 개체, 자, 상대 밀도를 구하면 전체 개체 수분의 개체 수니까, 자, 이런 숫자들 중에 제일 쉬워 보이는 거 30, 240분에 30 해보면
8분의 1. 그러면 12.5죠. 요거. 그래서 니은. 니은이 뭐가 된다? 밀도가 되죠. 밀도. 니은이 밀도가 되고. 그 다음 80. 쉬어 보이는 숫자. 그리고 정보가 많은 거에서 쉬어 보이는 거. 16. 얘 20 같으니까 보류하고. 그럼 C로 가볼게요. C. 또 역시 8분의 1. C의 밀도, 상대 밀도 8분의 1이니까 12.5. 안 나왔죠. A가. 12.5가 되면서, 아, 기억이 상대 빈도 마지막. 얘가 상대 피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맞고. 자,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피도 상대 피도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종은 상대 밀도 빈도 피도. 자, 요거 계산해주면은 30, 66, 76. 여기는 24가 되겠네요. 가장 작은 거 2다. 맞고. 우점종. 다 더했을 때 가장 큰 거. 자, 지금 벌써 상대 피도 얘가 제일 크고 얘도 이미 커져. 크죠? 그러니까 나머지 굳이 안 해봐도 아, A가 가장 크겠구나 알 수 있다. 정답은 5번. 19번 문제. 자, 대문자가 소문자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 다음 형질 표시. 자, 1, 3, 6 동그라미 치고. 자, 이제 생각해볼게요. 가게 돼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니은, 니은, 정상. 니은 우성, 정상 열성. 그렇다면 이 B는 니은 유전자. 자, 각 개체의 형질을 써보면, 유전자,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써보면, 기억 니은이 발현됐다는 것은 기억 니은을 갖고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에도 기억 니은, 정상 니은. 자, 누구 본다? 3번. 3번은 이미 니은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요게 만족됐으니까 이 기억 유전자가 어떤 형질 유전자? 기억 형질 유전자가 되면은 2가 될 테니까 안 되죠. 따라서 이 기억 유전자는 정상 형질을 나타낸 유전자다. 정상 형질을 나타낸 유전자다라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자, 이제 기억의 우열을 밝히러 갈 텐데 6번. 6번 여자. 여자가 더 편하죠. 이형적 유전자형이 다 확정이 되니까 성이든 상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6번을 보니까 요게 2. 자, 얘가 니은 니은일 수도 있죠. 니은이면 안 되는 이유. 우성 동형이 되면 반드시 니은이 나타나야 된다. 따라서 니은 니은이 될 수가 없겠네요. 니은 정상. 그래서 이게 2가 되려면 6번은 반드시 정상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기억 정상. 자, 이형 접합. 이형 접합인데 기억이 우성, 정상이 열성이다. 자, 다음 이제 1번으로 가볼게요. 1번. 자, 정상이 열성이죠. 그럼 만약에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얘는 정정이 될 것이고, 정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정 더하기 니은이 3이 돼야 되죠. 그런데 2라는 거는 이게 상이 아니라 무엇이다? X다. X. 그래서 정상 Y, 기억 Y가 된다는 거. X염색체. 그 다음 문제에서 가와나는 다른 염색체. 얘는 상염색체. 따라서 이 각각의 형질들 둘 다 열성. X상이 되겠네요. 자, 유전자 빠르게 쓰면 되겠네요. 기억 Y, 정상 Y, 열성 니은 니은, 정상 니은 니은, 니은 니은, Y 앞바꿔 정상 기억. 아, 니은 니은, 니은이 아니죠. 왜냐면은 니은이 우성이니까 정상 정상. 그래서 정상 니은, 정상 니은. 그리고 얘는 얘가 정정 기억 Y니까 정상 니은. 마찬가지에도 정상 니은. 여기 다 썼고. 자, 끝났네요. 기억은 A다. 정상 스몰 A. 틀렸고.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 맞고.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정상 Y 기정 가가 발현될 확률은 가가 우성이니까 기억 유전자가 올 확률 2분의 1 곱하기 나는 우성이니까 정상 니은 정상 니은 4분의 3. 8분의 3. 맞죠?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20번 문제. 자, 식물 종. 식물은 생물군에 집속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식물이 근을 만들어서 염분 낮춘다. 비생물적 요인. 생물이 비생물 니은.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B. 종 다양성. 같은 종이라도 형질이
각 개체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이죠. 유전적 다양성.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1번. 네, 이것으로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